나비가 참 아름답구나. 장자의 호접지몽이 이런 느낌인가? 뭐라는 거야? 장자? 호접지몽? 뭔 소리야? 아는 만큼 더 보고 느낄 수 있다고. 나이가 들어도 인문학을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나는 공부가 싫어. 평생 책 한 권도 안 읽어봤다고. 싫어! 밑져야 본전이라고 우리 브라보 청춘 글로가서 한번 배워볼까? 아씨, 인문학은 어려워서 싫은데 책 읽기 싫다.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지연이 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인문학입니다. 여러분은 인문학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나와는 상관없다, 혹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편견을 깨우자 준비된 시간입니다. 끝까지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문학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박요섭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했지만 인문학 하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요? 그렇죠. 어렵다는 것은 순전히 선입견이고요. 네. 인문학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재능을 발현하게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배움과 깨달음, 네, 이것이 인문학이니까 굳이 인문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듣다 보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재밌게 설명해, 네, 주실 거죠? 그럼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인문학 하면 참 부담되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렵게 느껴지고, 네네, 이렇거든요. 네. 먼저 그 정의부터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인문학이란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을 위한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실 인문학의 범주다. 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네,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이 인문학이죠. 근데 그것을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게 좀 창피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네요. 사실 이렇게 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주로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나이 들어서도 공부하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 수현 씨 생각해 보세요. 네. 나이 들었다고 뭐 밥 안 먹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모든 것처럼 공부도 일평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학문의 범주에서 생각하잖아요. 네. 마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그렇죠, 수능 보고 이런 차원에서 공부가 아니고, 네, 내 삶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부예요. 네. 그럼 나 오늘 잘 사는 건가? 네. 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 이게 다 공부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 하면은 무슨 그림 예술 작품들이 이름을 외우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렸고 이런 말은 누가 했고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공부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무슨 뭐 철학자 누가 어떤 말을, 네, 했다, 뭐 스피노자가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니, 그렇죠, 뭐, 그렇죠, 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막 깨우고 뭐 스피노자가, 네, 뭔 말을 했어, 르네 데카르트가 무슨, 그렇죠, 말을 했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인문학이라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도서관에, 그렇죠, 있는 지식이죠. 근데 그것을, 네, 이 생활 속으로 좀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인문학이란 말은 자주 들었는데 생활 인문학이라는 말이 뭔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좀 인문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네네. 스피노자면 사과나무 막 그런 막 생각하고 종이에 써보고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외우고 네네. 그랬었는데 네네. 그럴 필요 없다. 네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좀 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인문학 네네. 그래서 생활 인문학이라는 게 있다 저희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련한 것이 생활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도서관의 지식으로서만 갇혀 있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을 그 도서관의 지식이 우리 삶에서 내게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어떤 행복에 관한 것을 이론적으로만 깨달아 갖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네. 그 행복에 관한 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때 이때 진짜 이것이 의미 있는 인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생활 속에서의 인문학. 그래서 그 생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지금 수현 씨도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런 거야? 깨달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야 인문학을 우리가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내가 지금 대화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네. 그리고 미소를 한번 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네. 이렇게 그 나비 넥타이가 좀 어색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좀 어색했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저는 그럼 네. 오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이고 수현 씨처럼 이렇게 인물이 훤하신 분과 네. 또 이렇게 옷도 멋지게 입으신 분과 오늘 대화를 나니까 제 기분이 참 좋네요. 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행복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야 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활의 인문학이다. 생활 속의 인문학이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네. 아름답게 내 재능을 또 발현할 수 있게 네. 그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활 인문학이다. 더 예를 쉽게 들으면은 예. 어우 중2병에 막 들어가지고 네. 좀 뭐 괴롭히는 그런 심리적 이유기에 있는 청소년들 아. 그 엄마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시죠. 근데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 것인가를 네. 고전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네. 또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시를 통해서 네. 그래요. 어떤 시를 보니까 너를 위하여 나살거니 소중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랑아 뭐 이러잖아 그죠? 네. 아유 내가 이 녀석을 무조건 품어줘야지 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도 다 엄마 인문학이 되는 거고 청소년 인문학이 되는 거고 이것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이잖아요. 네.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활의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다가 보면 네. 여러 가지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글귀라든지 이런 걸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남게 되고 네. 그것도 좀 전하는 게 그렇죠. 그게 생활 인문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될까요?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도덕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네. 상선 약수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 아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아. 그래 내가 어디든지 스며들어갈 수 있고 누구하고 이렇게 다투지 말아야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그 현실에서 뭐야. 그래 이제 다음부터 누구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는 거지. 물과 같이 대한다. 그렇게 되면 부딪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학문적으로 깨달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삶에 딱 체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좀 또 생활 밀착형 그렇죠. 인문학이다 볼 수 있겠군요. 오늘 좋은 이름 지금 정해져 생활 밀착형 인문학. 아, 이거 강의 때 나중에 써주시면. 네, 잘 이름 네. 지어줬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역사와 우리와의 어떤 관계도 좀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저기 뭐 E.H. Carr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는 네. 역사는 과거와 현대의 대화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무슨 역사를 그 역사의 이론을 외우고 연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네.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 조선의 4대 임금이셨는데 네. 그분이 무슨 한글이 왜 필요하겠어요. 한자 잘 알고 그렇죠. 당신은 왕이기시까지 하자 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어려운 한문을 몰라갖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 세종대왕은 오늘날을 내다보고 생각하는 분 같구나. 그럼 내가 오늘날에 내가
과연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해야지 네. 무슨 역사를 뭘 외우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태리의 역사학자 베네딕토 크레체라는 분은 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공부 방식들보다 조금 더 벗어나서 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문학과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사연이 하나 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여전시 수축군에 사는 윤소녀입니다. 여자네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다 시집보낸 60대 청춘인데요. 아이들도 다 키운 터라 저도 이제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 뭐 인문학 교실이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가난하게 자란 터라 공부를 많이 못해서 선뜻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공부는 하고 싶지만 또 책만 보면 잠이 쏟아져서 과연 인문학이라는 게 재밌을까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건요. 이 나이에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인문학을 배우는 건 이게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저 같은 사람도 인문학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이 네. 사연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공부 좀 힘들 때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 좀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좀 더 많은 범위의 공부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어린 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했다 혹은 지금 이 나이에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인문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뭐 우리가 유행가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근데 네. 아, 60대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네. 뭔가를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60대라면 60년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눈치 구단이죠. 와.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을 들으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칠 수 있는 지금 배경 지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범주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삶 속에서 그건 그거였지. 내가 살아보니까 네. 그거더라. 체험으로 알아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경험과 지식들에 대해서 가치를 혁신하게 되면은 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것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공부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무슨 영어 수학을 하고 무슨 이론을 외우고 네. 이렇게 되면 그건 어렵죠. 네. 그러나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경험과 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미를 되찾고 네.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또 생각해보는 거 네. 그런 것들이 공부인데 그런 깨달음과 배움을 공부라고 한다면 네. 결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학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 그것 이전에 당장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도 네. 아 우수도 경칩도 못 날씨에 아직도 차가운 계절인데도 네.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기에 호분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시 한 편도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리고 이 찻잔 속에서 어떤 의미를 한번 담아보고 네. 그리고 좋은 음악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에 대한 공부인데 네. 우리는 딱 교실에 딱 가서 무슨 학위 과정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만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순간 경직되고 그렇죠. 공부가 싫어지죠. 아.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면 네. 돼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를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시도 많이 읊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인문학을 할 때 아, 나도 이런 시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를 외운다기보다 이 분위기를 기억하면 바로 그겁니다. 네, 분위기에 맞는 시가 떠오르고 네.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들고 정확하게 뭐 단어를 좀 틀릴 수 있으나 그렇죠. 네, 비슷한 느낌으로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를 창작했을 때 그 네. 시인이 그 시를 또 외우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시인이 대학 교수를 하시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당신의 시를 이제 수능에서 출제하고 그거 풀어보라 그러니까 네. 당신도 풀지 못할 이런 문제를 냈더라 이런 우스운 소리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느낌, 거기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통한 배움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것을 꼭 곧이곧대로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요새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많이 듣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우리가 뭐 상상력 그러면 뭐 뭔가를 이렇게 그려보고 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사실 인문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거 동물을 위해서 하고 자연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삶을 위해서 하는 모든 다양한 것들 여기에도 보면 카메라가 있을 거고 조명이 있을 거고 다양한 스텝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갈등을 네. 일으킨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해서 야 그래 어느 고전을 읽다 보니까 어느 시를 읽다 보니까 어느 수필을 읽다 보니까 아니면 어느 철학을 철학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근데 내가 오늘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그럼 이러면 안 되지. 또 공학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다. 네. 그래서 이런 사실 기술 개발이나 과학적인 진보도 이런 인문학적 상상력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네. 우리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네. 어떻습니까? 사과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 왜 떨어지는 거지? 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전에 우리 그냥 과학적 상식을 배제하고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아 이제 태양이 저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지잖아요. 네. 그럼 태양이 도는 거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과연 이것이 바른 건가? 뭐 이런 모든 상상력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은 창의력을 동반하는 것이고 네. 발전을 동반하고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네.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인문학적 상상력이 인간에 있어서 주는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술의 진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공학자가 아니고 인문학적 상상력이 무슨 기술의 진보를 가져도 이러지만 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 사람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이런 최고의 선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인문학을 가르친 그 반에서 어떤 어르신은 그동안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우울증을 겪었어요. 네. 근데 이 인문학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영원한 현재를 사는구나.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분리를 떠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네. 나도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치유가 돼가지고 오히려 뭐야.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막 강경화로 막 시달렸는데 네. 이렇게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질병마저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셔요. 네.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은 이러한 좋은 변화들을 가져다 줘요. 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수현신 때 막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은 위가 편해질까요? 위가 불편해질까요? 불편해지죠. 불편해지죠. 네. 그럼 소화도 안 되겠죠. 네. 근데 기분이 좋아지면 어때요? 막 소화도 잘 되고 네. 모든 것이 피부가 막 자극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이 갖다 주는 결과인데요. 네. 건강도 회복되고요. 행복해지게 되면 창의력, 응용력, 네. 건강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증진한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 현상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사람의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나이 듦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 나이 든다는 것을 네.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아, 우리 예를 들어서 수현 씨보다 제가 조금 더 네. 나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드셨죠. 네, 조금 더 먹었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벌써 무릎의 힘이 수현 씨보다는 약할 것이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은퇴 시기가 더 가까운 거고 네. 또 더 나이 드신 분은 이미 은퇴했잖아요. 네. 이렇게 나이 듦을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나이 들면 이렇게 폐쇄나 은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네. 외람되지만 수현 씨보다는 네. 제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네. 분명히 그 부피는 조금 더 삶의 경험의 부피는 조금 더 클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지혜를 열어가고 네. 삶의 의미를 창출하고 그것을 각 가치 혁신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면 네. 그거야말로 나이 듦이 네.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나이 듦에 대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이 인문학을 배울 때 이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이 들었을 때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아, 오히려요? 그럼요. 네. 우리가 된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1년 된 된장이 더 좋아요? 10년 된 된장이 더 좋아요? 오래된 게 오래된 게 더 좋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네. 숙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이 발효가 된다는 것은 오래 갈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배움을 얻었을 때 그것이 또 파급하는 효과랄지 거기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들은 네. 젊은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맛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젊은이들은 또 이것을 통해서 삶의 길을 또 열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들면서의 공부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맛을 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던 예 말고 또 다른 실질적인 어떤 예들이 있으면 이 삶에 대한 변화를 느끼신 분에 대한 예가 있다면 네.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한 어르신이 네. 발표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일평생 당신 뜻대로 사셨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네. 자기 뜻을 어기는 것은 수용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들으면서 네.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닌구나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고 아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르신의 고백은 뭐냐 그러면은 네. 며느리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네. 당신께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한때는 정말 독재자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와 우리 무슨 우리 제일 가르친 저를 보고 네. 아마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가서 네. 그 저 독재자들을 변화시키라고 막 네. 그런 농담도까지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어떤 것들을 좀 배웠기에 그렇게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네.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남의 눈치만 보고 살잖아요. 네. 비교하고 살게 되고 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거 보면 속상하고 네. 그리고 내 뜻대로만 해야지만 뭔가 성취한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 본래를 돌아보고 네. 내 본래성을 발견하면서 그게 쉽게 네. 말하면 우리는 배나무는 배나무대로 사과나무는 네. 사과나무대로 다 그 자기의 본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남하고 비교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나의 나됨을 가장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산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네. 나를 사랑하듯이 그것이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네. 그래서 개인의 인격은 곧 사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이 주는 좋은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내가 나아지고 내가 나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아지고 그렇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가져왔군요. 그렇죠. 내 행복이 네. 결국 주변의 행복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아직도 이 배움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가는 거다. 호흡과 같은 거다. 네.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과 연결되는 거지 어떤 것을 외우고 어떤 것을 무조건 습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배움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이나 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부터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무엇보다도 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사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론, 인식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네. 이거 윤리학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이것은 가치 있는 가치론이 되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평범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는다는 거. 네. 그런 것이 바로 인문학과 함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네. 공부라는 두려움을 깨시고 네. 나를 사랑하는 과정, 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을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변화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아주 아름다운 학문인 것 같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많이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배움을 주저하는 청춘들에게 오늘 제가 소개할 바로 오늘의 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 속담입니다. One is never too old to run.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One is never too old to run. 자,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어른들은 배우는 데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올 봄! 용기를 내서 나이를 잊고 배움의 기쁨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브라보 청춘 클럽은 용기를 내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 클럽!